배우다. 자, 들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희는 지금 아, 사도 어려움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짜놨어? 일단 닥스에 따라다녀. 두루밍스. 저자실 있죠, 저자실. 아, 다이밍스. 왜 저렇게 짜놨어? 어, 닥스, 닥스 따라, 닥스, 닥스. 두루마, 두루마, 있었나? 두루마. 닥스, 닥스. 간장님? 이거 이거 그렇지. 나갈 거야. 야 두루마. 이럴 수가. 일단 침착하게 저 쯤한테 준비하고.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어디 갔어 이분 또. 저 쯤한테 언제 내려. 니와 리리리리리 리 나가자 리리리 리 이거 봐. 아니 단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 단장. 진짜. 응? 리리리. 야 누구 면사 배우네. 야. 자 단장님 마리아님. 자. 네, 설명. 우리 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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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조용. 시청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응. 결국은. 다 조용히 해. 마리아님만 얘기하자. 예. 이조. 어 꼬레 조지조. 실드는 다크세피아님이고요. 네. 네 로젠파이크님과 다이밍스님은 닥세님을 계속 따라다니시면 돼요. 네네네. 아, 3조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자 들어가서 길가시가 뜨고 내려온다. 한 마리아님이 왔기 때문에 마리아님이 저지를 내리면 다른 분들을 일대기 내리시면 됩니다. 끝. 끝. 오케이. 예. 휴, 가자. 예야. 자 이번에 제대로 갑시다. 잠시만. 아니 근데 그렇다고 단장님이 먼저 도망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진짜. 아니 어떻게 제일 먼저 도망가냐 진짜. 진짜 소대장님이 제일 먼저 도망가면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안 보여. 잠깐 둘러보니까 안 보여.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더라. 안 보이더라. 어? 자 다이밍스. 어. 자, 다이밍스. 닥세 다이밍스 닥세. 다이밍스야 죽었니? 자 자기 파티원 챙기세요. 파티 챙기자 힐 해줄게. 너무 챙기시고요. 아 너무 힘들어. 됐어요. 어려운 배워서 리뷰 영상이요? 알겠습니다. 제노님 전장해주세요. 제발요. 그렇지 오케이 실드 받았고 그렇지 나이스. 자 가서 이제 우리는 젖지만 준비. 젖지만 준비만 하고 자 마리아님이 내리시면은 어? 마리아님 야 대부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뭘 했다고 자 닥세 자 다이밍스 우린 닥세 다이밍스 닥세 다이밍스 닥세 자 침착하게 어 침착하게 다이밍스 닥세 늦죠 자 저기 이조분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아 좀만 저쪽으로 좀만 저쪽으로. 네, 파일을 못 받고 있어요. 야 다이밍스 너무 떨어지지마. 닥세 닥세한테 부터 닥세. 두루마. 티아야 핫포즈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셀레는 지금 최강의 셀레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셀레. 아니 지금. 오 비르칸제노. 오 비르칸제노 연주한다 연주한다. 내린에서 어딜 가? 연주가 너무 듣기 싫었나? 판타지 브레이커. 실드 해주고 그렇지 막아주고 이제 가서 젖지 준비 젖지 준비 그리고 마리아님이 내리시면은 아니 그 지금 내리면 돼 그렇지 됐다 아 내가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라 7번을 누르니까 내려줬어 아 서럽네 진짜 야 두루밍스 닥세 닥 두루밍스 닥세 두루밍스 닥세 타겟팅 후 즉시 스킬 사용을 체크하신 분들은 기르가시가 떨어졌을 때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왜요? 그 누군 좋아요? 아 예 그렇죠. 왜냐면 자동선 아니 전투 모드를 해제하기 때문에. 아니 이쪽 살려주십시오. 이쪽에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동선 전지가 안 내려갑니다. 잠깐만. 제노님 감사합니다. 자 떴어. 난 치킨 왔어. 자 치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렇지. 치킨이 중요하죠. 단장님, 단장님. 위치를 생각하시죠, 단장님. 단장님입니다. 자, 내리고 오케이. 좋았어. 비어믹스 내려야지. 팝. 아, 아직 다 다시 됐어요. 자, 닥스 따라다니자. 야, 두루마. 지금부터는 지금 펫 붙이셔야 돼요. 붙들 구간이에요. 아, 예, 예. 펫 붙이라고? 해요. 저는 야, 두루마. 너 닥스 따라다니라고. 지금 닥스야, 너 따라다니자 지금. 어? 네가 닥스를 따라요. 네가 지금 너 저기 어디 어? 제가 자생 채팅 글렀어요. 미미기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요. 난 나보다 약한 거야. 야, 쏴. 하지만 우리 편 날아가고 있어요. 야, 좀만 가까이 가자. 좀만 가까이 가자. 조금만 가까이 가자. 그래, 실드 봐주세요, 누나. 제발요. 좀만 가까이 가자면. 자, 실드. 로젠 펜 넣으세요. 펜 넣으세요. 네. 펜 넣으세요. 넣고 넣으세요. 넣어주세요. 펜 넣었습니다. 자. 펜 넣으라고. 넣었고요. 때리셨나요? 지금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끝났어요. 아니요, 아이, 자, 단체 생활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웃기다. 자, 잡혔네. 아, 재밌네. 아, 잘하시네. 두루밍스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보고 싶잖아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보고 싶다.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을 듣지. 안 돼, 여기 아프다.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 2조 조금만 가까이 오세요. 힐 받으세요. 2조 좀만 가까이 가래. 2조 좀만 가까이. 자, 우리 힐을 지금 제노님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노님한테 네, 가까이 갑시다. 합시다. 저 제노님의 힐은 우주 최강이라서. 자, 붙어. 이조님. 오케이, 붙고 했고 내려오면은 젖지먼트 준비해서 마리아님이 내리시면은. 그렇지. 자, 내리시면은. 오케이, 그다음 내꺼. 그렇지. 아, 그렇지. 클릿 떴다. 신느님보다 전우보다 저희의 소샷을 모조리 씹어 먹었어요. 어, 닥세요. 있지? 닥세요. 있지? 아이고, 잡혔어요. 살려주세요. 님들. 아이고, 매. 여기 자진해서 자기가 할 룰을 찾고 있어. 아이고, 또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어디 갔어? 아이고, 난 또 어디 가냐 이거 또. 아이고, 닥스한테 붙어야지. 붙고. 그렇지. 1조 중. 자, 2조가 먼저 내리셔야 돼요. 자, 2조가 먼저 내리래요. 그러니까 자, 엎드렸을 때 바로 지금. 내가. 아. 젖지먼트요? 젖지먼트 왜? 어, 닥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전혀 상황 집계가 안 되면서 어디에든지 싸우고. 여러분 37%까지 깎았어요. 이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인카님은 뒤에서 치킨을 드시고 계시고. 이거 냉겨놔 이러지 마. 젖지먼트. 자, 젖지먼트. 젖지먼트가 어때? 젖지먼트라고 해야 되나? 젖지먼트 지금 아니자 발음 그렇게 해가 이상했잖아. 젖지먼트 알았. 아, 나만 발음 이상하게 하나 이거? 자, 2조 내려요. 2조 내려. 블레이드. 2조 내려요? 1조부터요. 1조부터 내리고. 아, 됐어. 힐이 안 떠. 자, 우리 이번 하는 거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경을 하도록 합시다. 저는 두루마 여기 쳐줘라. 두루마 여기 쳐줘라. 두루마 여기 쳐줘라. 이거 야 이거 이럴수. 셀레스비 욕하실 건가요? 이야, 신난다. 우리는 내가 살려준다. 우리 조에서 제일 노래 낮으신 분이 살아남았어. 야, 막 야, 실드 쓰세요, 실드 쳐주세요. 실드. 아, 저 좀 끝났어요. 힐을 가시죠. 안 보여요. 오. 아, 미안. 내리셨어야 합니다. 취소해 버렸어. 죽은 또 죽이네. 두 번 죽이네. 세 번 죽이네.
너 이제 영혼 먹힌 것 같은 거 제 착각인가요? 그러면 내가 끼니까 총체적 난국이 돼. 어디서 탁새 어디서 탁새 어디서?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내가 제가 여러분들 좋은 경험 시켜드린 겁니다. 어 누가 데미지들을 저렇게 많이 넣고 있어요? 짱이다. 오, 네. 실드. 오케이 막아주고 저치먼트를 켜주고 두루마 더 저치먼트 그래 아 그래 저지먼트 아 진짜 자 아, 저지먼트 아 나만 발음이 이상하게 느껴지나 아닌데 이거 맞는데 저지먼트 알았어 아니 여러분들 자꾸 이상하게 보니까 나까지 지금 이상해지잖아. 어? 난 저지먼트라고 한다고. 아 진짜 어? 그러면 우리 이게 너무 힘드니까 비르칸 소드로 통일을 하자. 아 좋습니다. 비르칸 블레이드. 비르칸 소드로 통일을 하자. 아 괜찮네. 안돼. 아 이거 참 오늘 방송 자꾸 수위가 올라가게 하네 이거. 자 다시. 안돼 나. 자 내렸고 다음에 내가 내리고 그렇지 크리가 안 뜨네 아 저불이라 할게 저불 아 여태까지 웃고 있던 게 내 발음 때문이었어? 아니야 재밌어서 웃는 거 아니야 그렇지 파티 너무 재밌잖아 그래 지금 약간 좀 어? 그런 느낌이다 지금 아니야 파티가 재밌 에이 두루마 닭새를 찾아가라고 두루마 닭새를 너 잡히잖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난 글렀어 포기해 이거 나올 땐 지금 굉장히 속타는 분들 계신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랑 닭새랑 두루미가 지금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나 언제나 편하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님 죽었으니까 저 전해드릴게요 내립니다잉 어 크리 떴어 오! 오! 봤나? 거리 드세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여기 영혼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렉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무도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렉의 주범이라고? 저기 고리가 하나 있는데 드세요. 고리를 먹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누가 아 이게 영혼 그거구나. 이게.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설명하고 갑시다. 이미 다 알지 않나? 얘들 언제 죽어요, 근데? 아니. 아 죽었네. 누가 뭘 모르는데? 모두가 모든 걸 모르고 있어. 우리 역할도 지정하고 갑시다. 아 좋아요. 저지 잘했는데. 셀캐스터 분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 성민님 좀 그래서 일 야. 고리랑 비파만 죽으라고요? 나 뭔지 몰라. 네.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비파가 뭐야? 빛나는 파편이라고? 아 그래요. 일단 저희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네네네. 전장. 웃고 가능하세요, 사령님? 전장. 엄마. 아, 태캐시. 우선